자, 이제 여자 78kg 이하급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경민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잡았다가 놓치고 마는 네, 양시우리. 지금 계속해서 뒤로 빼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좀 예. 정경민 선수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잡기 모습을 보이. 아, 네! 오른쪽 손에 들어붙이기. 자, 그러나 곧바로 엎드리고 마는 지금 정경민. 예, 지금 괜찮아요. 지금 방어 매트에 지금 괜찮죠? 안정감 있게 예. 지금 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 자세에 있어서도 아주 뭐 안정감 있게 지금 잘 이어나가고 있는 정경민 선수. 그 위를 지금 올라가면서 가로 누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지금 양시우리 네, 선수인데요. 지금 양시우리 선수도 지금 정경민 선수를 뒤집어야지 누르기 공격 시도가 되는데 예. 정경민 선수 딱 방어 자세가 양시우리 선수를 뒤집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승부 지금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선수 좀 더 잡기를 잘 잡고 그 다음에 특기 기술인 어버치기 기술을 좀 연결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카타리 걸 네, 먼저 이기! 정경민! 네, 지금 왼쪽 먼저 이기! 네, 지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시우리 선수가 어버치기 들어오고 나서 빠지는 그 그렇죠. 순간을 포착을 해서 정확히 왼쪽 모두에게 실었어요. 자, 뭐 그야말로 이제 찰나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경민 선수가 여자 78kg 이하급에서 또 한 번에 또 하나의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직까지 뭐 뚜렷한 기술을 걸지 못하고 있지만 예. 정경민 선수는 굉장히 자세 면에서는 지금 오카타 선수를 좀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작전을 잘 짜고 지금 들어왔어요. 공격 시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 실패고요. 네, 지금 방어 괜찮아요. 자세 정경민 좋습니다. 자, 공격 뭐 방어 다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선수들은 공격 그 서서 아 돌아가는데요. 네, 지금 구치기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본 선수는 예. 절대로 구치기 공격을 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빠져 나와야 되는 정경민 선수인데 구치기 계속해서 들어가는 듯 그러나 이때 주심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예, 지금 정경민 선수 역시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다운 그런 운영을 게임에 대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손에 들어왔지. 정경민 금메달. 네, 정경민 선수 지금 여자 유도 대표 선수한테 첫 금메달 안겨줬는데 그렇죠. 첫 금메달보다 더 큰 의미를 안겨준 거라 생각합니다. 정경민 선수가 베이징의 한을 이곳 광주에서 푸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금메달인데요. 네, 굉장히 요즘 들어서 여자 대표 선수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는데 그렇죠. 첫 금메달로 다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여 초를 남겨놓은 가운데 한판 승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면서 금메달을 거머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경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언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정경민 선수 예. 네, 지금 특기 기술인 소매 들어버치기로 한판 승으로 네, 자, 서정복 감독과 얼싸안고 지금 뭐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은 노메달의 성적을 예. 거두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됐었거든요. 그럼요. 네, 하지만 이 아시안 게임을 기다리면서 신기 일정으로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역시 그렇죠. 금메달로 그 보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자 100kg 이상급 바로 김수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강전. 김수환 선수 뭐 조금 더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1분 2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선수 모두 득점이 없는데요. 네, 지금 김수환 선수 자세가 좋아요. 거기서 뛰어 갔습니다. 네, 허리 오르기 들어가지 네, 못하고 있는 지금 김수환. 허리 오르기 할 필요도 없이 조금만 스텝을 밟아주면은 지도하고 네. 지도를 딸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상대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술들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 1분이 네, 지금,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미카와 선수 계속해서 극단적인 방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도를 페널티를 하나 더 카미카와 선수한테 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주심이 하나 이후로 지금 안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됐습니다. 아하, 지금 네, 지금은 무조건 지도를 줘야겠죠. 그렇네요. 예. 주심이 네. 이번엔 좀 빠르게 좀 움직여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효 점수 지금 이기고 있어요. 자, 지도 두 개를 받은 카미카와 덕분에 이제 우리 네, 김수환 선수가 유효 하나를 얻어 냈습니다. 지금 예. 김수환 선수 지금 오른손은 지금 그렇죠. 계속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격보다는 지금 잡기로 아니, 우리기 가지 않습니다. 김수환. 네, 김수환 선수 지금 방어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게임 승부에는 어떤 역할을 못하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조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5초, 지금에서 4초, 3초 떨어지고 있고요. 카미카와는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1초를 남겨놓고 네, 경기는
네, 지금 김수환 선수가 아직 카미카와 선수를 예. 2호로 지금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정훈 감독도 네, 예. 그렇죠. 정훈 감독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수환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싸워주면서 준결승에서 일본의 카미카와 다이키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자 100kg 이상급 김수환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하는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뭐 일단 힘 대결 초반부터 또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수환 선수는 왼쪽 틀어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 오른쪽 잡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잡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선수가 앞선 그 대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꺾여 들어가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김수환 선수 절대 파르시면 안 되겠죠. 반대편 돌아서면서 일어나고 있는 김수환. 자, 지금 머리 누르기 들어가고 있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탕그레프 선수 지금 순간적으로 왼쪽 밧다리 걸기를 김수환 예. 선수에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네, 김수환 선수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탕그레프 선수가 먼저 좀 공격을 시도해 나가봤는 초반 지금 상황이고요. 네, 김수환 선수는 이전에 카미카와 선수와 했던 그런 모습 예. 그런 스타일로 시합을 계속 운영을 해야겠죠. 지금 이런 모습이겠죠. 그렇죠. 네! 한판! 네! 제게는 떠올리지 않는군요. 한판으로 금메달! 네, 탕그리에프 선수가 중심을